가 있습니다. 오늘 12득점째. 잘 받았는데 인삼 공사 동점 기회. 나이스 틱. 나이스 틱. 연타로 아 강한 공격입니다. 자, 후위 공격 조이스 크로스 방향. 13득점째 됐습니다. 동점 아, 21대 21. 이 조이스 선수가 마침표를 찍습니다. 네. 네. 아 흔들렸어요. 바로 막혔습니다. 봐요. 리스브가 흔들리는 순간 장소연의 손에 걸립니다. 오늘 블록킹 포인트 2개를 기록하고 있는 장소연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인성구 선수들이 블록킹 커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빨리 준비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죠. 자, 황기경 쏘아보는 것. 자, 잘 받았습니다. 조이스 스파이크 성공. 잘 이동을 했습니다. 네. KGC 인삼공사 한 점 뒤진 상태. 행복했어. 포인트! 코스도 좋았고 스피드도 아주 빠른 서브를 구사한 백목가 선수. 네. 또 김태령 누릴까요? 아, 김혜란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위 공격 니콜. 내타치인가요? 아~ 또 볼이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확인을 네. 네. 해보겠습니다. 강두루 공사님에서 내타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네네.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한국도로공사팀에서 요청한 비디오 판독 결과 넷다치로 판독되었습니다. 아, 네. 설아문 감독이 적절한 시기에 네. 잘 썼군요. 이번엔 도로공사의 세트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도로공사 이고은 선수가 들어 서브합니다. 우리 공격 크로스 맞고 들어왔습니다. 다시 준비. 쪽 다시 조이스 쪽 들어갑니다. 24대 24 동점. 하여튼 두 팀 경기는 한마디로 네. 3대 세트 수가 3대 2일 거다라고 예상을 한 분들 봐요. 아, 서포인트 서포인트. 아임명옥 선수가 서브리시브에서 네, 흔들리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서브리시브 성공률 50%가 넘는 임명옥 선수. 네. 아 이게 너무 기다렸나요? 볼이 짧았나요? 최유록 선수의 서브가 좀 흔들리는데요. 자, 조이스 비 공격 벗어났습니까? 네. 조이스의 공격 범실 27대 25. 1세트는 한국 도로공사가 가져갑니다. My Sports Channel, Spo TV.